땀을 내게 하는 음식들은 뜨거운 음식이에요. 특히 매운 음식. 한국 특유의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에요.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때문에 오는 게 제일 많아요. 안녕하세요. 의사친 한의사 이정화입니다. 친구 안녕. 한국 특유의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에요.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질병의 분류에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세계인이 모두 보는 질병이라고 하는 그 코드에 이제 그 화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억울함과 분함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걸 화병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은 분노예요. 제일 먼저 뭐 이렇게 화병에 나타나는 건 가슴 답답하거나 막 치밀어 올라요.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머리가 아프고 예전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 경과를 보고 나서 만성적인 질병으로 분류를 했거든요. 요즘에는 급성화병이라고 하는 분노 발작 격분 증후군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그 분노의 양상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양상을 봤을 때 급성의 질병으로도 화병으로도 범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. 화병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쪽 유두 사이에 있는 혈자리 관중열이라고 하는 혈자리예요. 여기를 눌러보면 다들 아파해요. 파라고 하는 기운이 응체가 되고 차곡차곡 물분이 이렇게 쌓이면서 여기에 기운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기가 소통이 안 되면 아프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를 아파해요. 여성분들이 많이 오는데 화가 난 첫 번째 이유는 남편이 바람 때문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. 화가 나는데 그리고 남편한테 내색을 하는 게 맞는지 못하는 건지 자기만의 이렇게 판단이 잘 안 서니까 그럼 이제 그걸 가슴에 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답답하고 한 번씩 잠도 안 오고 머리도 아프고 입도 마르고 사실은 처음에 한의원에 왔을 때 가슴 두근거린다고 하고 많이 오세요. 그러니까 이제 참다 보니 이제 그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환자하고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분초를 하게 돼요. 왜? 이 화는 막 자꾸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를 이제 한의원에 와서 다 이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. 한의원에 항상 크리닉스 티슈가 있어야 돼요. 많이 우세요. 분노를 표출하고 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. 아,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을까 막 이런 거.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거든요. 이혼을 하고 싶으세요? 근데 대부분은 이혼을 안 하고 싶으시니까 참는 거거든요. 한의원에 왔으니까 일단 침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그 드러난 증상 뭐 다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뭐 아프다든가 뭐 머리가 아프고 뭐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증 치료를 하는 거고요. 먼저 그러고 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사하고 얘기하면서 조금씩 약간의 그 냉정함 찾아요.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 나아갈 방향을 해보는 거예요. 전 걷기를 많이 시키게 해요. 그러니까 산보하듯이 처음에 그냥 걸으라고 해요.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또 단순해지는 거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걷기를 좀 많이 하라고 하고 화를 내게 하는 음식들은 뜨거운 음식이에요. 특히 매운 음식이요. 그러니까 매운 음식들은 좀 안 먹게 해요. 더 이제 열이 막 이렇게 오르게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운 음식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말고 담담한 음식을 좀 많이 먹게 하고 맛있는 음식, 자기한테 입맛이 좀 당기는 음식들을 좀 먹으라고 많이 하고요. 그리고 물도 자주 마시게 하죠. 물이 타들어가고 그랬을 때 물을 벌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막 좀 답답해지고 그러면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좀 바꿔주는 거죠. 한의학에서는 과별로 오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체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의라고 하는 것을 하기에 좀 모순이 많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뭐 이렇게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과를 이렇게 나누게 돼서 한번 신경정신과 이렇게 전문의 그 제도에 했을 때 이렇게 처음으로 했었던 거거든요. 제가 1호였어요. 제가 2002년? 그때 이제 졸업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신경정신과 이렇게 전문의 그 제도에 했을 때 이렇게 처음으로 했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화병을 많이 받겠죠.